아이어 딘들. 아니 아까 자고 있는데 계속 디코 알람이 울리는 거야. 뭐지? 하고 봤는데 자꾸 집이 불타고 있대. 그래서 뭔 소리지? 우리 집이 불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집이 타고 있나? 이제 확인을 좀 했는데 아니더라고. 이제 보니까 트위치가 이제 어떡하냐 우리? 인스타나 틱톡으로 하자고요. 그건 아니야. 그건 안 돼. 다들 의견이 갈리는구만. 한순간에 이 직장을 잃은 그 기분. 잘 다니던 그 회사가 갑자기 그 눈을 떴는데 그 망한다? 와우. 어메이징. 참, 뭐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참 뭐하네요. 나 혼자만 저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옮긴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죠? 이제 다른 애들이 어디로 갈지 아직 정해진 게 없어. 다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한번 하는 게 좋긴 한데, 그죠? 아, 네이버 맞아요. 네이버 그게 새로 방송 플랫폼이 새로 생긴다고 하는데 그 이제 이름이 치지직. 나 그래서 처음에 뭔 치지직이요 이랬는데 그게 19일 날인가? 뭐 2주 뒤에 나온다고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쵸, 오픈 베타. 그지. 근데 이름이 네이버 TV 이런 거 아니고 왜 치지직이지? 궁금증이야 그냥. 왜 그걸까? 치지직. 아, 네이버 TV 이미 있어? 아, 아이콘이 전기 모양. 트위치랑 제일 비슷하다고 하더라고. 그 치지직이 그뭐이 트위치의 UI나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옮겨 갈수 있는 게 유튜브, 아프리카, 치지직. 또뭐 있지? 킥이 뭐야? 킥보드 빌리는 데 아니야 그거? 무정부 사이트라고요? 음지라고? 예? 운영자금이 카지노에서 나온다고요? 아예 빼겠습니다. 자 하나 또뭐 없어? 팝콘. 자 이렇게 있고. 근데 여기서 사실 진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리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근데 일단은 유튜브 뭐가 있어? 아 맞지. 아1080 지원 가능. 아 다시 보기. 아 그러네요. 수익 50대 50에 딜레이 꽤 있고 접근성 거의 유입 거의 없다. 나 하나 생각났어. 채팅창 분탕이라 해야 되냐? 일단 장점은 이게 끝인 것 같은데? 더 있을까? 잠만 없어요? 넘어가? 그래? 자 아프리카 1080 지원 가능. 다만 이제 프로그램 설치 인프라 방송 인프라? 방송 인프라가 좋다. 아 대외 얘기도 있더라고. 맞아. 유입이 좋다. 나쁘지 않다. 단점 수익 구조? 발로란트 기준으로 살아남기가 힘든 역캠들을 뚫어야 된다고? 저 역캠들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태국 다녀오라고요? 태국 다녀오고 역캠 방송 할까? 가발 딱 쓰고 분위기가 살짝 뭐라 해야 되지? 이 물타기라 해야 되나 이거? 살짝 거시기 치지직. 장점부터 하자. UI 그대로 옴. 아 그대로가 아니라 약간 비슷하게 온다. 이렇게 적어야겠다 이거는. 아 다시 보기 가능. 클립 달 수익 분배 아프리카보다는 괜찮. 단점 그래 치지직. 장면 센스 좀 구림. 솔직히 치지직이 뭐야. 트위치 시청자 투수 치지직 시청자 치수? 아 칙수? 칫수? 근데 잠깐만 트위치 방송인 스트리머 아프리카 방송인 DJ 치지직 방송인 칙트리머? 치방인? 치코리타? 치즈 수집가 좋은데? 치지직 방송인 치즈 수집가 나쁘던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일단 그게 없다. 너무 선택폭이 없어서 그냥 저 12월 19일 날 치지직 베타 나오면 일단 좀뭐다 해봐야 될것 같은데? 연습 한번 해볼까? 치즈 10개 터졌다. 치즈 10개 리액션. 아, 10이라니, 얘들아. 진짜 별로라고요? 말하지 마. 닥쳐? 방송인이 입싹 닥치고 해? 어? 이걸 듣고 후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가? 미안해. 어떻게 해야 돼, 나? 아니, 알려줘봐. 하라는 대로 해볼게.